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거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우후죽순 걸리는 현수막 정비절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사진 보시면 거제 한 사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의 모습입니다. 정당 활동을 알리는 현수막이 치적선전이나 여론전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내용 취재한 거제신문의 최대윤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신문 기자 최대윤입니다. 네, 먼저 이 거제 정당 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걸렸길래 신문에 날 정도로 문제가 됐나요? 네, 현수막이 지난해 12월 개정 5개가 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많이 붙게 됐습니다. 주로 거제 지역 시가지 및 주요 도로 진입로 인근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정당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좀 보기 싫게 걸려 있습니다. 네, 이 현수막에 대해 거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민 반응도 대부분 부정적인 편입니다. 이 개정 5개 광고물법 시행으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 전화가 거제시에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유독 거제시에 이런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5개 광고물법은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이 좀 규정이 풀리게 되는데요. 이 시기부터 현수막이 좀 많이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정치인의 얼굴이나 홍보 문구는 눈에 띄게 표시하는 반면 정당 현수막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당 명칭과 연락처, 뭐 설치업체 뭐 연락처 표시기관 등은 잘 보이지 않게 게재하거나 일부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가 좀 필요한데 5개 광고물인 현수막 관리는 거제시가 하죠. 거제시는 해당 현수막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나요? 네, 개정 5개 광고물법 시행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제시의 5개 광고물은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개정 5개 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질 정도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제시도 각 정당에 지정 고시된 부원이라서 좀 적법하게 게시만 하면 상관은 없지만 좀 자제를 해달라는 좀 호소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신문 최대윤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경남신문 보겠습니다. 103년 역사의 하동 양보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식이라는 기사인데요. 하동 양보초등학교가 진교초등학교와 통합을 하게 되면서 103회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은 마지막 졸업식의 장면입니다. 전교생 9명이 직접 만든 오래된 학교와 마지막 수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의 졸업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추억은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 도민일보입니다.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폐지 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이 조례는 만 35살 이상의 산청군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 최대 6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신매매 조장과 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다음 달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폐지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